목포. 자, 제가 이재민 김미성에게 전달. 김미성 올려줬습니다. 자, 그대 박도 그대 오른발 슈팅 골! FC 목포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지금 우측면을 계속 파고들었었던 목포인데 목포의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요. 떨구는 과정 속에서 박승열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자면 여기서 김희성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 정확했고 네. 그리고 머리로 떨궈졌던 패스가 정확하게 박승열 선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김희성, 조건규, 박승열로 이어지는 정말 깔끔했던 목포의 공격 전개였습니다. 자, 확실히 FC 목포가 팀 득점이 벌써 8득점이나 되는데 오늘 벌써 9득점째를 올렸습니다. 자, 강력한 공격력. FC 목포가 아까 전에 강력한 공격력을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옆에 있는 수비수를 따돌렸고 안쪽으로 꺾어졌는데 자, 흘러 자 그대로 흘렀는데 여기서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클리어로 흐른 공에 대해서 제갈재민 선수의 도전이 결국은 PK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에서의 김희성 선수의 전진. 김희성이 버텨냈고 제갈재민이 네. 아, 네. 지금 이재진 선수는 안쪽으로 이제 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움직였었는데 공이 반면에 안, 이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역동량이 걸리고 말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조건규! 자, 들어갔습니다. FC 목포의 조건규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FC 목포가 스코어 2대 0, 두 점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지금 허장 골키퍼가 방향을 잡고 지금 방향 읽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라운드 젖어 있고 워낙 빨랐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아쉽게 지금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왼쪽 구석에 강하게 슈팅을 때렸던 조건규 페널티킥을